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왔고 또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변두리콕의 손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제 네. 채널에 오신 거는 좀 아니, 처음인데 네. 긴장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지컬 갤러리에서 또 많이 또 찾아뵀었는데요. 네, 14년 차 물리치료사 문교원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준자강 도전을 하면서 그 무릎이 통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저는 이제 무릎 보호대를 하고 그 원인을 무릎에서 찾았는데 확실히 또 전문가는 다르시더라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찾고 저한테 이제 운동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지금 제가 오늘 샵 뛰고 왔거든요. 오늘 3등을 했는데. 아쉽네요. 네. 매우 아쉽네요. 이런 또 저는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실 줄 상, 알았는데. 저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또 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뛸수 있는 것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신경 써주신 덕분에 이렇게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우리가 지금 네. 본 지가 얼마 됐죠? 지금? 지금 저희 두달 됐나요? 한세 달도 된것 같아요. 네. 처음 봤을 때 이 무릎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계속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었고 거기서 인연이 돼서 결국 운동까지 진행했는데 결과가 좋았죠. 네. 결과 좋아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심하실 텐데 대부분 해당하는 부위만 보고 계속 치료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도 안 낫는 거는 그 부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철님도 다른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을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이 썼거든요. 네.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고 나서 혼자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수 있는 거. 혼자 케어하고 혼자 관리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낫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린 것뿐이고, 실제로는 정말 스스로 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유철님이, 다한 거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뭐 플레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네, 오늘도 뭐 아까 말씀드린 3등 했으니까 네네. 또 결과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건강한 신체 덕분이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샵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19명 네. 이 팔꿈치나 무릎, 발목 그리고 어깨 네. 테이핑이나 보호대를 안 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요새는 이제 거의 이제 생활체육 자체가 보통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올림픽이거든요. 그 대회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하세요.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보호대도 착용하시고 테이핑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테이핑보다는 보호대를 좀더 많이 착용하는 추세긴 해요. 근데 이제 테이핑과 보호대가 같이 어쩌면은 적용이 됐을 때좀더 효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치원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부 이렇게 자주 좀 다치는 부위들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일단 저도 그렇고 많은 동행분들이 이제 팔꿈치, 팔꿈치. 엘보라고 하죠. 예.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라켓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손목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 팔꿈치가 펴지는 과정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완에 이제 신전근들에 딱 힘이 걸리니까. 그리고 팔꿈치랑 그다음 당연히 어깨. 그렇죠. 어깨. 어깨. 어깨를 많이 다치는데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도 아팠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무릎. 그렇죠. 무릎. 네. 저도 그래서 온 이유가 이거거든요. 제가 아프니까 테이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자료가 있었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 없을까. 혼자 또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발목. 그렇죠. 발목 네. 중요하죠. 발목은 뭐, 나 발목 돌아갔어. 라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발목이 접질리거나 스텝 점프하다 내려오면서 꺾이거나 막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정말 디딜 때마다 찌릿찌릿하면서 점프도 못하고 결국 이제 배드민턴을 장기간 또 쉬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어깨, 뭐 팔꿈치, 무릎, 발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됩니다.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당해 주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로? 오케이. 좋네요. 좋아요.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술자하고 체험자로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어깨 테이핑을 먼저 알려줄게요. 네. 자, 의자 조금 끝에 앉아주시고, 이게 사실 어깨 테이핑은 어깨를 좀 보여줘야 돼요. 어깨 한번 볼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깨는 이 견갑골 라인까지는 보여야 되거든요, 뒤쪽에. 완전 옆으로 앉아볼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삼각형으로 된 모양의 견갑골이 있어요. 이 견갑골에서 팔을 매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견갑골에서 팔에 이렇게 안정성, 이 연결점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내가 스윙을 할 때 강하게 내회전이 걸리면서 이 외회전근이 결국 못 버티면서 손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를 잡아줄 수 있는 테이핑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팔을 쭉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네. 한번 귀를 잡아볼까요? 반대쪽 네. 귀를? 네, 귀요. 반대쪽 귀를? 그렇지, 그렇지. 네. 요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테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5 곱하기 5 네 칸짜리고요. 이렇게 한 칸 빼고 나머지 두 칸은, 나머지 세 칸은 Y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팔 근육에 이 3두 끝나는 지점 있죠? 네. 여기 요 네. 지점부터 시작해서 테이핑을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테이핑 찢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위 지점에 그대로 가볍게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나머지는 살짝 당겨주고, 첫 번째 테이핑은 견갑골 삼각형의 아래쪽 면으로 향하도록 그대로 당겨주시고, 나머지는 견갑골의 하각 더 아래쪽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당겨서 붙여줍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붙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자, 요만큼만 해도 조금 더 팔이 잡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팔 한번 다시 한번 올려서. 네. 자, 내회전, 요렇게. 오. 할 때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엔 팔을 내리고 뒤로 요렇게 팔을 뒤로 우리 어깨를 모으는 거 있죠. 네. 최대한. 네. 왜냐면 팔을 앞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은 이 상완골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먼저 앞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테이핑을 할 거예요. 다시 똑같이 4장이거든요. 5 곱하기 5 4장에서 한 칸 남기고 나머지 세 칸을 이렇게 Y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뜯어준 상태에서 어깨 전면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상완골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붙여주고 다시 편하게 떨어뜨려주고 첫 번째 테이핑은 극상근 쪽으로 가야 돼요. 쭉 당겨서 극상근 쪽으로, 이게 아무래도 옷을 입고 있어서. 두 번째 테이핑은 극하근 쪽으로 가야 돼요. 요 두 번째 테이핑은 또 극하근 쪽으로 요렇게 해서 가주고 요렇게. 그래서 힘 빼보세요. 네. 힘 뺐을 때 팔을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네. 다시 손 들어서 내회전. 이렇게 좀 잡아지죠. 이렇게. 네. 점점 더 잡아질 거예요. 다시 팔 내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를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테이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내려주시고. 네. 자, 어깨 근육은 점점 내려가다가 좁아지면서 여기에서 모여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삼각조면이라고 하거든요. 삼각근이 붙는 요 지점을 다시 또 똑같아요. 다 네 칸짜리이고요. 다 Y 커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팔을 약간 어깨 으쓱,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요 끝나는 지점.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줘요. 붙여주고, 친구들도 그대로 위쪽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삼각근이 여기 도톰하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자, 어깨 으쓱 살짝 하고 나서 돌려서 어깨 위로 오고, 다시 뒤쪽으로 돌려서 어깨 위로 와서 교차. 요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내회전 한번 해볼게요. 선서 자세에서 내회전. 더 잡아지나요, 점점?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하게, 우리가 스윙 자체가 강하니까 어깨가 앞쪽으로 많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칸짜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해줘서 다시 어깨를 뒤로 쭉, 그렇지. 그 상태에서
요 마지막 붙인 테이핑 앞쪽으로다가 테이핑을 먼저 붙여줄 거예요. 어깨 테이핑이 제일 복잡해요. 왜냐면 그만큼 어깨는 자유도가 높은 관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도가 많다는 거는 움직임이 크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테이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견봉을 감싸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수 있게끔 테이핑을 해줍니다. 요런 식으로 테이핑을 해서 잘 붙여주게 되면은, 자, 거의 뭐 많이 붙였죠. 어깨가 이렇게 좀 복잡해요. 한 4장 정도 들어가는 테이핑인데 요렇게 해야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걷어놓고 다시 내외전 한번 해볼까요? 내외전 하고 오, 일어나서 네. 한번 스윙 동작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잡아진 느낌 나요? 네. 그래서 스윙 하는 거 해보면 오. 아, 이거 테이핑 하고 있으면 오늘 우승했겠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야? 네. 확실히 잡아지는 게 나죠. 네, 확실히 잡아요. 네. 네. 뭔가 그 보조해주는 느낌? 테이핑이. 그래서 테이핑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합법적인 도핑이라고. 아. 결국 후면에서 강하게 잡아주니까 네. 결국 앞쪽으로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좀 더 내외전으로 때리게 돼도 네. 버텨지는 아. 거죠, 어깨가. 아, 그럼 확실히. 아, 그래서 하는 거구나, 어깨 테이핑을. 그쵸. 예. 계좌번호는 제가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이핑 4장으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해줄까요? 저는 팔꿈치. 아, 그쵸. 네. 네. 어깨 다음에 팔꿈치가 또 잡아줘야 네. 되니까. 네. 보통 우리가 네.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 보면 어떤 동작에서 많이 아파요? 백핸드 아닐까요? 맞아요, 백핸드. 네. 백핸드. 이제 필 때 네. 팔을 펴내는데 저항이 여기서 딱 걸렸을 때 아... 찌릿 네. 이렇게 된단 네네. 말이에요. 혹은 너무 많이 펴서. 아... 그럼 뭐예요? 이 펴지는 거를 저항할 수 있는 테이핑을 해주면 되는 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목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 보면은 어디 근육이 움직여요? 여기 근육이 움직이죠. 네네. 전완의 신전근, 네. 신전근이에요. 요 신전근에 대한 테이핑을 진행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필 때 아프니까 네. 다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하면은 가는 힘을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부린 상태에서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람의 팔 길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5장에서 6장 정도 사용합니다. 5 곱하기 5, 5장에서 6장. 근데 전 지금 5장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만져보시면은 힘 줘 볼래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팔목 움직여보고 손목 움직여보고 까딱까딱 여기 막 꿈틀꿈틀하죠?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또 한 장 뜯어서 이 움직이는 부위를 잡아줘야겠죠, 고정점을. 고정점을 먼저 잡아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손목도 꺾어줘야죠, 이렇게. 손목도 꺾어줘야죠. 그렇지. 꺾어줘야 자, 이제 끝에 여기 한 장까지 잡은 상태에서 손목 방향으로 잡아서 당겨줍니다. 요렇게 잡아주고 그대로 펴주고 네. 그 상태에서 끝에만 예쁘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요것만 붙여도 일단 움직일 때 저항을 받아요. 그러네. 네. 저항을 받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고정. 고정하는 테이핑을 할 거예요. 고정하는 테이핑은 이렇게 피고해도 괜찮아요. 피고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 살짝 네. 핀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먼저 손목부터 고정을 합니다. 손목부터 고정을 할게요. 이거 고정하는 테이핑은 그냥 가볍게 그냥 돌리는 거라서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볍게 고정해서 그냥 이쁘게 고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팔꿈치 부위도 여기에선 다 피지 않고 구부린 상태에서 할 거예요. 네. 요 정도. 고정점을 잡아서 한번 돌려줘야죠. 테이핑을 할 때 중간에 간지럽거나 그러면은 바로 풀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네. 스윙을 하거나 백핸드 했을 때 잡아진 느낌들이 좀 다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스윙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오늘 수비 실수 없었을 텐데.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뭔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튕겨진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네. 내 팔하고 내 이제 전완하고 상완 네. 사이에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펴줬을 때 바로 튕겨질 수 있도록 과도하게 더 펴지지 않도록 네네. 이렇게 오. 하는 세팅인 거죠. 아, 선생님 혹시 테이핑을 부상 방지가 아니라 단순히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나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오. 보통 야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도 네. 보통은 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요. 아, 아프지 않아도 쓰는구나. 그러니까 네. 테이핑 2000년대부터 테이핑을 네.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연구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네. 뭐 제구력이 좋아진다거나 뭐 구속이 좋아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연구로 입증이 돼 있어요. 아, 그럼 저 다음 수업 때부터는 오늘 배웠던 테이핑을 다 하고 해야겠네요. 어, 전신에다가? 네. 아, 좋습니다. 네, 살이 안 보이게. 어, 그 정도로? 네. 정확하게 해야 돼요. 혹시 눈꺼풀이 하면 시력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어디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일 필요한 무릎입니다. 아, 무릎이요? 네. 어, 지금 유철링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무너짐이 좀 더 있는 테이핑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잡을 수 있는 테이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테이핑이 조금 길어요. 아. 해서 8장 정도 준비를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8장 정도 해서 두 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자, 무릎 한번 볼까요? 네. 무릎 테이핑 할 때는 내가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각도인 125도 정도. 네. 125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네. 감싸는 테이핑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감싸는 테이핑. 네. 그래서 다리가 좌우로 회전되지 않게끔. 어, 그게 더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요 앞에 딱딱한 무릎 아래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네. 거기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꼭 붙여줘야 되고 네. 나머지 테이핑을 뜯어서 네. 뜯어서 이 바깥쪽에 딱딱하게 또 만져지는 곳이 있어요. 네. 딱딱하게 만져지는 네네네. 곳 거기를 꼭 한번 감싸고 감싸서. 반대쪽 위로 올라가요. 네. 반대쪽 위로 후면 쪽으로 올라가서 후면 쪽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허벅지 앞쪽 위로 올라옵니다. 요 테이핑은 조금 더 긴장도 이씨 붙여도 상관없어요. 네. 그대로 붙여서 위로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또 반대쪽도 같이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네. 여기도 안쪽에 딱딱한 뼈 만져지죠. 네. 그걸 잘 감싼 상태에서 그대로 쭉 다리 좀만 더 펴요. 네. 그렇지. 펴서 그대로 감아서 올려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주고 위로 가볍게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고정 테이핑 두 개만 하면 돼요. 네. 다시 한 칸 뜯어가지고 뜯은 상태에서 잡아서 고정. 가볍게 붙여주시고, 가볍게 붙여주시고, 위쪽도 네. 두 군데가 같이 고정될 수 있도록 붙여서 이렇게 고정되게끔만 해줘도 네. 해줘도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요 정도만 해주는 것도 체중에 대한 부하라든지 네. 흔들림을 잘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스텝 한번 살짝. 네. 오. 좀 잡아줘요, 흔들림. 네. 그 제가 그 배드민턴 하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이 많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리는 느낌이 없고 딱 버텨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회전 우리가 네. 어쨌든 네. 무릎이 이렇게 좌우로 회전할 수 있잖아요. 네. 이 회전하는 것들을 잘 안 되게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네. 고개에 대한 테이핑이에요. 이게. 아, 이제 그러면은 발목 남았네요. 네. 자, 발목도 간단하게 할 수 네. 있는 테이핑들이 있어요. 네. 시간이 지금 우리가
어깨 테이핑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좀 네. 해줘야 되는데 네. 나머지들은 좀 빠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목도 한번 제가 네. 가볍게 좀 테이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떻게 벗을까요? 네. 네. 냄새 어떠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큰일 났네요. 영어를 가르치겠는데 평생을 발을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다 벗어야 되나요? 아, 그거 다 벗어야 되죠. 그래요? 네. 큰일 났네요. 벗어요. 뭐 발톱이 다 없거나 그런 건 아니죠? 발톱 안 잘라가지고 아 상관없어요.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깨끗한데 뭐. 네. 자 네. 발목 테이핑을 할 때 우리가 네. 발목이 언제 많이 다쳐요? 발목이 이렇게 꺾일 때 네네. 안쪽으로 꺾일 때 네. 외측에 손상을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핑을 할 때는 발가락을 발목을 이렇게 발등 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7칸이네요. 자 7칸짜리로 준비해서 진행하셔도 돼요. 네. 자, 두 장만 있으면 되고요. 먼저 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발목 올려요? 네. 쭉 올려요? 그치. 네. 절반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찢어줍니다. 찢어준 상태에서 양쪽 끝을 잡고 발목에 있는 우리 복사뼈라고 하잖아요. 네. 이 복사뼈를 잘 잡아줄 거예요. 그대로 늘린 상태에서 뒤꿈치 복사뼈까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손 뗀 상태에서 테이핑 다시 한번 잘 붙여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고 한쪽 위로 올려서 그대로 위에다가 붙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반대쪽도 그대로 떼서 위쪽으로 측면 쪽으로 그대로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음 테이핑도 절반을 뜯어서 그대로 잡고 이 처음 붙인 테이핑의 절반 정도를 그대로 감싸면서 붙일 거예요. 감싸면서 먼저 안쪽으로 하나 그래서 여기 또 복사뼈를 잘 감싸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으로도 그대로 가야겠죠. 바깥쪽으로도 그대로 가서 바깥쪽 복사뼈에도 고정 뭐 힘을 테이핑을 떼주고 그 상태로 감아주고 이렇게 두 장으로도 충분하게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테이핑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네. 네 말씀하시죠. 거의 지금 병자가 됐는데 오른쪽으로 그냥 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해주신 거는 그 이 분홍색 핑크색 테이핑은 고정해주는 역할이죠. 네. 선생님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서 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부모님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또 여가 생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불려 나가겠죠? 네. 네. 테이핑 좀 해줘라. 네. 그래서 네. 테이핑 해주고. 네. 네. 그 어릴 때 못했던 그 효자놀은 네. 지금 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우리 문쌤이 그 저희 4월 28일 날 제 1회 변두리 대회. 맞아요. 변두리꼭 대회. 네. 드디어. 네. 드디어 하네요. 네. 네. 그 대회 여는 소스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시도를 하게 됐어요. 용기가 좀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네. 뭔가 저희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거든요. 부상이 없는 대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제안 좀 드렸고 네. 또 테이핑으로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네. 이렇게 제가 오늘 했던 이런 네. 어깨, 네. 팔꿈치, 무릎, 발목 요 정도 테이핑을 네. 한 부위씩 해서 좀 네. 진행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대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